코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널 코드를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가운데 선을 걷고 그리고 뒤쪽에 여기 도조 라테랄 쪽에 그리고 앞쪽에는 안테리오 라테랄입니다. 도조 라테랄과 안테리오 라테랄 쪽에 이렇게 껐습니다. 그리고 메디안 도조 라테랄 그리고 안테리오 라테랄 그리고 안쪽에 피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그레이 메타 쪽에서는 포스테리어 호언이 들어오게 되고 안테리어 호언과 포스테리어 호언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명칭을 좀 보면은 이쪽 가운데 쪽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뒤정중고랑입니다. 뒤정중고랑이 되겠죠. 포스테리어 메디안 설커스가 됩니다. 이쪽이 이쪽 뒤쪽 전체가 우리가 보면은 포스테리어 컬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섬유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섬유 기둥은 우리가 요렇게 선을 나누어서 요것을 우리는 뒤 중간 고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테리어 인터 메디에이트 설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하지에서 들어오는 고유 감각이고 이쪽은 상지에서 들어오는 고유 감각이기 때문에 T6 이하에서는 이 고랑은 보여지지가 않고 전체적으로는 하지에서 들어오는 고유 감각인 요 섬유 이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파시쿨루스 널판 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파시 쿨루스 그라실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 편을 우리는 쐐기 다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시 쿨루스 큐네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애를 우리가 뒤가쪽 고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가쪽 고락이라고 해서 포스테리오 라트랄 설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널판다발과 세기다발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뒤섬유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뒤섬유 기둥 도잘 컬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다발은 안쪽에 위치해서 하지 쪽, 세기다발은 바깥쪽에 위치, 라테랄 쪽에서 상지 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을 우리는 앞가쪽 고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테로 라테랄 설커스가 되겠고, 이쪽 부위를 우리는 앞 정중 틈새다. 조금 더 틈이 더 마리가 있다 이 이야기죠. 안테리얼 메디안 피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에 있는 이쪽 부위를 우리는 뒷부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잘 호언이다.
뒷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 앞쪽에 있는 이쪽을 우리는 안테리얼, 안테리얼 혹은 앞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래서 이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 있는 것을 뒤섬유기둥이라고 하고, 이쪽에, 가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쪽 섬유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쪽 섬유기둥, 라터럴 컬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앞쪽은 또 앞쪽 섬유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안테리어 컬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트랄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컬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스파이널 코드는 총 10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층을 나눌 때 여기서부터 1층, 10층 판입니다. 2층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그어서 여기가 가운데가 10층 판이 되고 그 옆에가 여기가 7층이 됩니다. 그래서 3, 4, 5, 6, 7 이렇게 되고 여기가 8이 되고 9가 되는 이러한 층판을 렉시드 층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렉시드라는 분이 이러한 것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층판에 먼저 보게 되면은 이 2층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통증이라든지 온도 감각들이 들어오는 여기에 악요질이라고 해서 서브스탄 티아 겔라티노사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서 우리가 가문조절 이론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서 요 옆으로 이렇게 축삭을 내어서 이것이 위아래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신경로가 있습니다.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로를 우리는 리사우어 신경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우어스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을 내분절 위아래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각은 다른 감각보다 더 많이 위아래로 전달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3 컴플리트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가 젖꼭지라든지 그 밑에 쪽에 있는 통각을 느끼는 이유가 요 리사우어 트랙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나머지들은 요 각각에서 여러 가지 섬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7번 쪽에서 보면 이 7번은 머슬 스핀들이라든지 GTO가 여기서 정지해서 그리고 요 핵의 여기에서 있는 클라크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클라크 핵이 되겠죠. 이 클라크 핵은 18 T1에서 L2, L3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핵은 뒤척수 손회로를 만들어서 손회로 전달하는 포스테리어 스파이노 세레벨라 트랙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핵은 앞쪽 불에서 나오는 모터가 되겠죠. 앞쪽 불에서 나오는 우리 수위적 모터에 연결이 되는 그쪽이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8번은 내측의
뼈대 근육을, 이쪽이 이제 우리가 뼈대 근육을 지배한다라는 이제 모터죠. 알파와 감마들이 내려온다면, 여기 8번은 베스티뷸러 스파이널 트랙이라든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들, 안뜰 척수로라든지, 안뜰 척수로라든지, 그물 척수로가 이쪽으로 내려온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쪽에는 우리가 나중에 척수시상로가 이쪽으로 거쳐서 요렇게 내려가는 회색질 교차 연결이 이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커미슐레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7층과 요게와 이 7층과 8층에서는 특별히 뭐가 하나가 더 보이냐면 렌소우 쉘이라는 게 보입니다. 렌소우 세포인데 이 렌소우 세포는 사이신경원입니다. 이 사이신경원 렌소우 세포는 다른 운동신경 세포와 연결을 해서 또 다른 운동신경 세포에는 운동세포와 억제성 연결을 하는 이 세포입니다. 억제성 연결을 하는 세포 이것이 렌쇼 세포인데 여기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파스티시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모터가 있고 뒤쪽에는 센서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벨 마장 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모터고 척수에 앞쪽에는 벨 마장 뒤 법칙이고 앞쪽에는 모터고 뒤쪽은 척수다. 뒤쪽에서는 감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척수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척추뼈의 컬럼은 총 70cm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척수는 한 43c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척추뼈가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뼈 L1에서 L2 사이에서 척수가 끝나게 됩니다. 이 끝나는 척수를 우리는 코누스 메둘라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수 원뿔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나온 이것을 우리는 말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말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보다 이큐나가 되겠죠. 그래서 말총 이것은 PNS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쪽 섬유 기둥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요 7번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는 T1에서 L3까지 가쪽 뿔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원이 됩니다. 교감신경원이 돼서 요 교감신경에서 우리의 몸을 또 조절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척수에서 내려오는 운동을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의 CNS에서 내려오는 브레인이라든지 세레벨룸 쪽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운동 명령 체계 없이도 스파이널 코드에서의 인터 뉴런에서의 서로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운동이 가능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연결을 해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스파이널 코드를 완성을 시킵니다. 좀 전과 같이
가운데 하고, 포스테리오 라테랄, 안테리오 라테랄, 포스테리오 라테랄, 안테리오 라테랄, 그리고 회색질을,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가운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센소리 디센딩 트랙이 되겠, 어센딩 트랙, 오름신경로가 되겠죠. 오름신경로를 그리게 되고, 이쪽을 모터 쪽 내림신경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센소리부터 본다면은, 이 센소리에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라실리스 파시클루스와 큐네이트 파시클루스 이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뒤섬유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트랙은 뒷기둥 안쪽 섬유띠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스테리어 컬럼 메디알 램니스칼 패스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포스테리어 컬럼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메디알 램니스칼이라는 구조는 메둘라에 있습니다. 카우달 메둘라 오브랑가타 쪽에 메디알 램니스칼이라는 구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이 손에는 이쪽에 구조 하나와 그리고 이쪽에 하나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뒤척수 소네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스테리어 스파이노 세레 벨라 트랙이다. 그리고 이쪽을 앞척수 소네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스파이노 세레 벨라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지 쪽에서 올라오는 손으로 가는 무의식적 고유감각이고, 이거는 상지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적 고유감각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리사우어 트랙이 존재하고 있겠죠. 리사우어 트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서 보이는 것이 척수 시상로와 척수 및 척수 거물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이죠. 그리고 척수 거물로는 스파이노 레티큘라 트랙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물론 스파이노 살라믹 트랙은 이쪽에서 들어온 도잘루트 간글리온과 요 2층 판에서 연접을 해서 10층을 통해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앙척수 증후군이라든지 앞척수 증후군 할 때는 요 페인과 템퍼라처를 담당하는 척수시상로가 손상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내림신경로를 보게 된다면, 내림신경로에서는 가장 큰게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앞쪽으로 내려오는 앞척수, 그렇죠?
척수, 앞껍질부터 해야죠. 앞껍질, 척수로, 안테리얼, 콜티코, 스파이날, 트랙과 가쪽으로 내려오는, 가쪽으로 이렇게, 가쪽으로 내려오는 가쪽, 겉질, 척수로가 존재합니다. 라트랄, 콜티코, 스파이날, 트랙이죠. 요거는 요 가쪽 겉질 척수로가 한뭐85%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카우달 메둘라 오브라운 가타에서 교차를 합니다. 피라미덜 데쿠시에이션을 교차를 하고 앞껍질 척수로는 15%로 내려오는데 이건 교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위적인 팔다리의 움직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수위적으로 프록시말 쪽에 머슬을 근육을 지배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팔을 지배하는 신경이 한 55%가 팔을 지배하고 가슴 쪽이 20%, 허리 척수 쪽이 25% 정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VA가 발생이 되면 팔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쪽 앞쪽이 덮개 척수로가 되겠죠. 덮개 척수로입니다. 이 덮개 척수로는 택토, 스파이날, 트랙이 되겠죠. 시청각에 의한 고개 돌림들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우리가 안쪽 세로다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안쪽 세로다발이라고 메디알 롱기투디날 파시 쿨루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 메디알 베스티 블로 스파이널 트랙이죠. 스파이널 트랙. 이 트랙이 내려오는 구조가 이쪽이 되겠죠. 요 메디얼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은 베스티블라 콜릭 리플렉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목의 넥 라이팅 리플렉스를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라테랄, 여기, 라테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테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은 이쪽 부위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테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 되겠죠. 라테랄,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고, 요거는 우리가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리플렉스. 균형을 잡는데 대부분 균형을 잡으려면 굽힌근보다는 이 평근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 이쪽 편과 이쪽 편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개가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인데 좀더 우리가 스파이널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프록시말이 되겠고 이쪽이 디지털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플렉서머슬과 이쪽이 익스텐서 머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폰틴의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익스텐서 머슬의 평근에 작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메둘라에서 내려옵니다. 메둘라에서 내려오는 레티큘로 스파이널 트랙은 굽힌근에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려오는 레드 뉴클레우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입니다. 이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은 상지의 굽힌근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물론 하지의 굽힌근에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좀더 이제 상지의 굽힌근에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뒤쪽이 손상을 된다면은, 포스테리어 컬러 메디얼 램미스칼 패스웨이 손상에 의해서 고유 감각은 손상되지만 모터라든지 여기서 전달하는 페인과 템포라처는 손상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테랄 쪽이 이렇게 손상을 당하는 가쪽 척수 증후군인 경우에는 모터와 센소리가 같은 쪽 손상이지만 페인과 템포라처는 반대쪽에서 오는 것이 손상되는 가쪽 척수 증후군, 브라운 색깔의 증후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이 손상되면은 모터와 페인과 템포라처가 손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중앙 척수 증후군은 페인과 템포라처가 손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